의회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장은 철저한 중립이 그 자격이요, 생명이요, 존재 목적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의 편파적, 당파적 국회 운영은 그 시작부터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국민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하는 국회의장이라고 하신 분이 야당의 스피커가 되어 의회주의 파괴에 앞장서셨습니다. 국회의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의장으로 전락하신 것입니다. 국회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회의만이 통과되기 전 세월호법 연장 등 야당을 위한 정치 흥정에 앞장선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 국회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야당에게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자리가 없어서 시름하고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. 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변혁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황당한 정치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정치는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서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꿈을 줘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먼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정부와 여당의 뒷다리만 잡지 말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 네.